오늘 할 내용이 십성이라는 거예요. 십성. 성이 어떻게 쓰는 거였지? 까먹었다. 아, 중요할 때 까먹어버려가지고. 십성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은 그 제가 1강, 2강 때 얘기했던 게 음양오행이었어요. 음양오행. 여기에 계속 꾸준히 나왔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얘기해서 음양오행만 가지고 사람의 명을 보면은 굉장히 편하고 좋을 거예요. 공부할 수 있는 범위가 확 줄어드니까. 근데 이게 우리는 사람, 인간이잖아요. 지성체잖아요.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동물들은 동물들끼리의 의사소통이 있을 거고, 뭐 식물들도 서로 의사소통을 해요. 그렇게 자기들끼리 이렇게 의사소통을 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인간은 조금 더 복잡하다. 인간은 좀 고도의 지능을 가지고 있고, 사회생활하는 방식도 각각 다를 것이고, 일단 언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동물들은 뭐 울음소리라던가 이런 분위기, 뭐 표정 이런 것들로 대화를 하겠지만은 인간은 좀 더 고도화되어 있다고요. 글로도 언어소통을 하고, 말로 좀 복잡한 말로 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사회생활하는 방식이 굉장히 달라요. 사회를 이루고 국가를 이루고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우리들은. 그래서 이 십성이라는 게 뭐냐면은 인간들이 이제 사회생활을 할 때, 그러니까 인간들 속에서 살아갈 때 어떤 식으로 살아갈 것이냐를 보는 게 십성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본성하고 본능하고는 다른 거죠. 그 본능을 얘기하려면 음양오행만 가지고 보면 돼요. 뭐 너는 수가 많고 너는 목이 많고 너는 화가 많고 이런 얘기들은 본능을 얘기한다, 기본적으로. 뭐 속궁합 볼 때 이럴 때 아주 좋아요. 우리가 사람 보고 이렇게 막 두근거리고 이러는 게 본능에 의한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 십성은 다르다고요.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에 포인트가 맞춰져요. 사회생활을 할 때도 그렇고, 혹은 이제 우리가 그 궁합을 볼 때도 겉궁합이라는 게 있고 속궁합이라는 게 있는데, 속궁합은 이제 음양오행으로 보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 겉궁합은 성격이라던가 가치관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오늘 할 거는 그 중에서 이제 십성이다. 그리고 1강, 2강 때도 얘기했다시피 이번 달에 하는 강의들은 대부분 깊이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알게끔 하는 거. 십성이라는 건 이런 거고, 음양오행이라는 건 이런 거고, 팔자라는 건 이런 거다 정도만 알려드릴 거고, 한 10월부터 해서는 제가 좀 깊이 있는 수업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할 십성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하자고요. 예시를 하나 들어야겠네. 이거 읽을 수 있는 사람. 한 명밖에 없어? 이렇게 많은데? 읽을 수 있어요? 읽어봐봐요. 네. 기사. 네. 병. 인. 네. 갑. 아, 이건 조금 헷갈릴 수도 있겠다. 내가 날렸어가지고. 이렇게 썼어요. 네. 네. 오, 이렇게 네, 다 읽으셨어요. 박수 한번 쳐볼까요? 박수 처음 받아보죠. 이렇게 읽을 수 있어야지 이제 조금 이제야 제가 하는 말에 조금 이제 쫓아올 수 있을 정도의 레벨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십성이라는 건 어떻게 표출을 하느냐. 아까 얘기했더니 일간을 중심으로 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간을 중심으로 표출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항상 얘기를 하지만은 사주는 있잖아요. 글자끼리 서로 싸우고 있어요. 조금 서로 싸우고 있다고 글자끼리. 얘네들이 막 치고받고 싸우고 막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고요. 우리의 삶처럼. 그게 여러분들의 명인데 당연히 그 싸움이 적고 이렇게 좀 평화로운 명처럼 보인다면은 그 사건 사고가 별로 없겠죠. 별로 없고 평탄한 삶을 살아갈 거예요. 근데 사주가 난리판이야. 막 굿이 벌어졌어 이 안에서. 그러면은 그거에 맞게끔 살아가게 되어 있다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판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거를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벌어지느냐를 보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십성으로 표출하면은 그게 좀 더 디테일해진다. 이 사람이 어떤 성격이고 어떤 식으로 이제 사람을 대하고 직장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대할 때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이렇게 대하는지 많잖아요. 그 사례들이 정말 호구처럼 여자한테 정말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아니 완전 상남자 기준으로 막 휘어잡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궁합이라는 거, 인연이라는 거는 그 글자들 사이에서 이 글자와 이 글자가 서로 이렇게 얼마나 상생을 하고 그걸 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제가 조금 이제 싸운다고 막 치고받고 싸운다고 얘기를 하는데 조금 이제 사주 용어로 순화시켜서 고급지게 표현을 하면은 그거를 생과 극이라 그래요. 생과 극. 저번 시간에 생극까지 얘기를 했었습니다. 오행에. 그래서 이 십성이라는 거는 일간을 기준으로 해서 생극을 표출하는 거예요. 표출. 일간을 기준으로. 이렇게 얘기하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사주 공부하셨어요, 전에? 성명 아예 하나도 공부 안 하고? 아, 오늘 숙제 안 해오셨죠? 예, 벅차다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오늘 숙제 안 해온 사람들. 걱정 마세요. 제가 벅찰 것 같은 사람들을 위한 대안까지 다 준비해뒀어요. 예, 시간을 좀 많이 잡아먹을 뿐이지. 예. 자, 그래서 한번 알아볼게요. 얘는 목이에요. 그쵸? 숙제 해온 사람들은 알 거예요. 갑은 목입니다. 갑이 목이니까 얘가 이 월간을 보면은 생을 하고 있겠네요. 병화니까 목생화하고 있겠네요. 자, 그러면은 얘는 뭐가 되냐면 식신이 돼요. 목생화하니까 식신이 돼요. 이거는 굳이 안 적어도 돼요. 굳이 안 적어도 되고 그냥 제 설명만, 원리만 알면 되기 때문에 설명만 해드릴 거예요. 자, 그럼 목을 기준으로 얘를 볼까요? 얘는 기토네요. 목이 토를 보니까 목극토를 하겠죠? 내가 극하니까 얘는 재성이 되고 음양은 달라요. 얘가 음이고 얘가 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정재가 됩니다. 정재가 되고 얘도 보니까 병화와 마찬가지로 화인데 음양이 같네요. 얘는 식신이 돼요. 그리고 이 갑목이 인목을 보니까 똑같은 목이잖아요. 서로 생도 하지 않고 극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음양이 같아요. 이거는 비견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리고 일간이 진토를 보면은 똑같이 목극토에서 재성인데 양이 똑같으니까 편재가 됩니다. 얘는 신금인데 금이 일간을 보니까 금극목을 하고 있어요. 극을 받아요, 일간이. 그래서 얘는 관성이 되는데 음양이 같으니까 편관이 되고 얘는 목을 생하는데 일간이 생을 받는데 음양이 같기 때문에 편인이 돼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알아들으셔야 될 수준이 어디까지냐면은 생하고 극하는 것만 알아들으시면 돼요. 제가 원하는 수준이 딱 거기까지예요. 목이 생하고 극하고 극을 받고 생을 받고 이 단어만 알아들으면 돼요. 이런 글자는 몰라도 돼요. 비견인 식신인 이런 거는. 왜냐면 이건 지금 제가 가르칠 내용들이기 때문에. 네. 이 정도까지는 알아들으셔야지 오늘 본인들의 명이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떻게 표출이 되고 있는지를 알게 될 거예요. 자, 여기까지 배웠는데 일간만 생극을 하고 있을까요? 일간만? 아니, 일간만 얘기 목생화를 하고 있겠냐고. 아니지 않을까요? 얘도 얘를 생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얘는 생 받는 거고, 얘는 얘를 극할 거고. 얘네들 글자가 하나하나 다 생극에 노출이 돼 있다고요. 근데 일간이 나이기 때문에 나를 위주로 보느냐? 아니면 이제 이 월은 직업군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직장을 바라보는 시선하고 직장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다를 거라고요. 기준을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그거는 이제 제가 앞으로 해나가면서 여러분들한테 강의하게 될 내용 속에 다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뭐, 이분이 회사 생활하는데 부장 승진을 했어요. 네. 최연소 30대. 그러면 사람들이 막, 와, 부럽다고, 연봉 올랐으니까 좋겠다고, 막 파티 열어주고, 회식 열어주고, 친구들 막 선망의 대상이 되죠? 근데 본인은 좋을까, 과연? 내 입장에선 굉장히 부담되는 거예요. 부담되고, 그 책임의 무게가 어마어마하게 주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상황에 있을 때 마냥 좋기만 하겠냐고요. 언제 잘릴지도 불안감이 더 커질 수도 있는 법인데, 그래서 사주를 봤을 때, 이 사람이 어떤 상황에 노출되느냐를 봐요. 예를 들어서 가을에 목으로 태어났다고 한다면은 가을은 나무가 죽는 계절이잖아요. 6월을 기점으로 해서 물이 내려간다고요. 나무가 물을 빨아들이는 가장 큰 이유는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예요. 이제 번식이죠. 종족 번식을 하는 그건데 그게 끝나면은 물이 내려가서 단풍이 들어요. 죽어버린다고 겨울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가을에 목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이미 쓰임 자체가 그런 거예요. 내가 죽은 거나 마찬가지니까 땔감이 되라 이거지. 사회적인 기준으로 그런 사람들을 봤을 때는 굉장히 활용하기 좋은 사람인 거예요. 명을 그렇게 가을에 목으로 태어났으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할거 아니야. 이미 죽은 사람인데. 내가 시키는 대로 잘하고 그 직장을 위해서 희생 봉사하고 헌신한다고요. 굉장히 좋다고. 근데 내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가 하고 싶은 거다 포기해야 되잖아요.
봄 여름의 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봄 여름의 목으로 태어나면 직장이 뭐야?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르다. 환경을 보는 거예요. 일간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건지 대충 이제 사주가 어떤 건지 대충 감이 오셔야 돼요. 이쯤 얘기했으면은. 그래서 이 십성이라는 거는 그 우리 방금 제가 계절만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서 내가 인간으로 태어나면 어떻게 할 것이냐예요. 어떻게 할 것이냐. 그 환경에서 내가 어떤 방식으로 살아갈 것이냐를 보는 게 십성이다.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이해하기 편할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끼리도 서로 이렇게 막 생과 극이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제가 일간 위주로 얘기했지만은. 예를 들어서 병화랑 기토를 보면은 식신생재가 돼요. 화가 화생토를 하고 있다고 목일간이 이게 식신생재가 되는데 식신생재는 굉장히 많은 것들로 해석이 가능해요. 뭐 예를 들어서 여자를 잘 꼬신다도 말이 되고 돈을 굉장히 잘 번다라는 말도 되고 내 의사 표현을 굉장히 잘한다. 여기에서 만약에 이 재성이 없으면 의사 표현을 해도 못 알아듣는 개념이 돼요. 다른 사람들이. 근데 재성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맞춰가지고 의사 표현을 한다고. 예, 그런 것들을 오늘 알려드리는 시간이 될 겁니다. 여기서 지금 뭐가 뭔지 모르겠다는 사람들 숙제 안 해온 사람들이에요. 예. 근데 사주라는 건 그래요. 처음에 이렇게 배울 때 메모하고 막 이렇게 필기 열심히 할 건데 봐도 몰라요 처음에는. 근데 한 한두 달 지나고 다시 보잖아요. 그러면 그때 보이기 시작해요. 무슨 뭐라고 해야 되지? 우리 고대 그리스어 막 해석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아 이게 이 말이었구나 이러면서 전율이 느껴지고 아주 재밌어집니다. 본인 명을 보게 되면서.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해당 십성이 뭔가를 알려드릴 건데 사실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그 만세력 있죠? 핸드폰 아까 주소 알려드린 거기에 십성이 다 이미 나와 있어요. 한자로 나와 있어서 모를 뿐이에요. 네. 한자로 이미 나와 있다. 한자로. 여러분들이 이제 모르시면은 열심히 한자를 해석하시면 돼요. 거기에서 이제 가장 알아보기 쉬운 게 이제 발을 정이겠지 아마도. 예. 네. 발을 정을 알아보기 가장 쉬운 뭐 도장인도 괜찮고 도장인이라는 거 혹은 이제 재 뭐 이런 거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쉬운 단어들이니까 알아들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십성이라는 건 그래서 일간을 기준으로 표출하는 거예요. 일간을 기준으로. 아까 여러분들 일간이 뭔지 알았죠? 일간을 기준으로 한번 표출해보자고요. 내 팔자에 뭐가 있는지. 자 일단 일간이 생하고 음양이 같다. 이거는 식신이라고 합니다. 일간이 생하고 음양이 다르다. 이거는 상관이라고 해요. 식신과 상관에 대해서 얘기를 간략하게 해볼게요. 여러분들 팔자에서 보세요. 일간이 생하는 게 있나? 목일간이면은 생하는 화가 있어야 되고 화일간이면은 생하는 토가 있어야 돼요. 토일간이면은 생하는 금이 있어야 되고 금일간이면 생하는 수가 있어야 됩니다. 수일간이면 생하는 목이 있어야겠죠? 그게 있는지 한번 유심히 보세요. 숙제를 안 해오셨더라도 2강까지 나오신 분들이라면은 제 말이 무슨 말인지는 아실 거예요. 일간이 생하는 게 뭐가 있는지 거기에서 이제 음양을 따지는 거예요. 음양을 음양이 같은 게 뭐가 있고 다른 게 뭐가 있는지 그럼 내 사주의 그 위치에 아 식신이 있구나 내 사주의 그 위치에 상관이 있구나 이렇게 아시면 돼요. 본인은 상관이 있잖아. 예, 네, 상관이 있을 거예요 아마. 다 찾으셨나요? 네 그거에서 본인은 이제 식신이 있는 거예요. 네 식신이 여기에 식신이 있는 네. 다 표현하셨네 표출하셨네. 네. 자 식신과 상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고. 이게 없는 사람들도 물론 있어요. 글자가 8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다 갖춘 사람도 있겠지만은 없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없으면 무슨 문제가 있는지 있으면은 어떻게 되는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다 찾으셨죠? 자, 식신. 일단 이거를 잘 보셔야 돼요. 일간이 생했다. 내가 생했다고요, 내가. 내가 생하니까 뭐가 돼요? 나의 표현이 돼요. 사주에 내가 생한 게 있다라는 건 내가 내 표현을 했다라는 거예요. 내 에너지를 끌어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일간이 생하는 통로가 있다고요. 만약에 이런 식신과 상관이 없으면은 내가 생하는 통로가 없는 거예요. 나를 표현할 방법이 없다고요. 방법이 없다라고 얘기하긴 좀 그렇고, 내 표현을 어떻게 한다? 잘 못한다. 식신과 상관이 있다는 것 자체가 나를 드러내고 표현하고 알리는 거예요. 그 어려서부터 막 자기 표현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나 저거 먹고 싶다고. 그런 사람이 있을 거고, 어려서부터 이렇게 참는 걸 잘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식신하고 상관은 나를 표현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혹시 여기서 식신하고 상관 없는 사람 손들어 봐봐요. 다 있어 설마? 다 있을 리가 없는데? 식신 없어요. 아니 상 둘 중에 하나라도 있으면 돼요. 제가 일관이 그리면 네 수가 있어야 돼요. 네. 하나라도 있으면 돼요. 하나라도 없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있네 여기 옆에 식신. 네. 아 막 난리 나는데 막. 네. 막 자기 명을 알아가는 아주 좋은 과정인 것 같아요. 어 설마 진짜 없는 사람 없다는 거 여기? 네. 없어요? 다 있어요? 어 좀 신기하네. 내가 몇 이렇게 많은 강의를 해봤지만은 없는 사람이 꽤 많았거든요. 자, 둘 다 있는 거예요? 네, 본인은 다 있어요. 네. 자, 일단 여기까지 하시고 아 쉬는 시간에 내가 알게 해드릴 테니까 여기 앞을 좀 주목해 주세요. 자, 어쨌든 그래서 식신하고 상관이 있다라는 거는 나를 표현한다는 거예요. 남자 사주에 식신하고 상관이 없다, 여자를 좋아하는데 표현을 하겠어요? 잘 못하겠죠. 여자가 먼저 고백하기 기다려요. 은근히 좋아하는 거 티는 계속 내는데 사랑한다는 말을 못한다고. 왜 나를 표현을 못하니까 식신 상관이 없다라는 거는. 여자도 마찬가지. 여자는 식신 상관이 좀 없어도 괜찮아요. 왜 여자가 남자가 먼저 꼬시러 오면 되니까. 이분 상관없어요. 식신 상관 둘 다 없어요. 둘 다 없어요? 아, 참 삶이 고달프시겠네. 네. 네. 내 얘기를 누군가 해줘야 된다는 소리잖아. 네, 누가 뭔가 먼저 내가 표현을 먼저 하는 게 아니라 남이 표현해 주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식신 상관이 없다라는 거는. 지금도 해 줘도 돼요. 예. 그러니까 어, 뭐 응용을 굉장히 잘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주변에서 항상 누군가 내 의견을 대변해 줘야 돼요. 식신 상관이 없다는 것 자체가. 여자는 없어도 되는 게 아, 원래 남녀 관계에서 남자가 먼저 고백하고 꼬시는 게 좀 모양이 이뻐 보이잖아요. 여자가 야, 우리 사귀자 이럴 순 없잖아. 예. 네. 그건 좀 아니잖아. 뭐 요즘에 근데 그런 사람이 많긴 한데 그래도 이쁜 그림이란 게 있다고요. 이쁜 네, 그림이란 게 있다. 그래서 이게 생하면 어쨌든 내가 표현을 잘 하는 거예요. 위에 들이받기도 잘해요. 직장 생활할 때 나 못하겠다고 때려치겠다고 자기 표현하는 거잖아요. 무식상은 어떻게 한다? 예 알겠습니다가 입버릇처럼 나와줘. 그러니까 계속 참는 것만 되는 거예요. 결국에 자기 얘기를 못하니까 속에 쌓이기만 한다고요. 일간이 생하는 게 없다라는 거는 내가 속에 쌓이기는 많이 하는데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것과 똑같아요. 당연히 뭐 세상 둘 중에 하나라도 있으면은 구멍이 조그만한 구멍이라도 있으니까 스트레스 풀만한 뭔가 수단이 있겠죠. 그 자체로도 무식상인 사람들은 그런 게 없다고요. 얼마나 고달플까. 네. 살아갈 때 얼마나.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이 심취하는 게 뭐다? 연예인이 심취하기도 하고 글과 음악, 그림, 노래, 예술은 예술 분야는 있잖아요. 나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언어가 아닌 다른 수단으로 이제 표현하는 걸 얘기해요. 우리가 음악을 듣다 보면 이 사람의 감정이 막 느껴지죠. 그리고 그림을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정신 상태를 가지고 그렸는지 나오잖아요. 가끔 또라이 같은 또라이들이 막 그린 그림도 있고 한데 그런 예술적으로 심취하게 된다고요. 글과 시 이런 것들. 글을 보면서 막 시를 보면서 막 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 보면은. 네, 그런 것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런 경향이 크다. 식상이 약하거나 무식상이거나 해서 그런 걸 알아보는 힘이 있는 거예요. 언어가 아닌 언어 외적인 것들을. 그래서 무식상 남자들은 고백을 할 때도 어떻게 한다? 편지 쓱. 네, 말로 하기보다 편지 쓱. 네, 선물 하나. 눈치만 준다고 먼저 알아주길 기다리는 마음으로. 근데 식상이 있으면 절대 그러지 않아요. 특히 식상이 강할 수도 있겠죠. 사주 내에서. 목일간인데 온통 화여봐. 그렇게 생각해봐봐요. 식상밖에 없잖아요, 사주에. 그런 사람이면 뭐 이제 속이 다 비어버린 것과 마찬가지예요. 안에 내가 쌓아두는 게 있어야지 나올 거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들한테 사주 강의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사주에 대한 지식과 경험들이 쌓여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나오다 말겠지. 나오다 말면 이제
저번에 1강 때처럼 아 무슨 얘기 하려고 했지 이러면서 실수만 연발하겠죠. 그래서 사람은 있잖아요, 식상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쌓아두는 힘도 필요해요. 이게 이제 쌓아두는 건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그건 인성이 담당을 하는 건데, 내가 쌓아두지 않는 사람이 이거 얘기만 한다 이러면 속이 정말 공허하게 비어버린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네. 재밌게 놀다가도 비어버렸으니까 허무해지고 집에 가고 싶어진다고, 잘 놀다가 갑자기 막 다운되는 사람들 있죠. 그거 속이 다 비어버린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일간이 생하는 게 어떤 개념인지는 알았어요. 일간이 생하는 통로가 있다. 당연히 나를 잘 드러내고 표현하는 거고, 내가 뭐 테크니션이다, 기술자다 이러면 이제 나를 잘 드러내는 거고, 또 뭐 연구직도 괜찮고 뭐 이런 것들, 이런 게 이제 생하는 개념이 되는데, 음향이 갖고 다른 건 무엇일까? 음향이 갖고 다른 거. 자, 일간이 생하고 음향이 같대요. 그러면 내가 표현한 게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플러스로 표현하면은 그 표현이 변하지 않고 상대한테 간 거예요. 근데 상관은 음향이 다르죠? 나는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게 이렇게 돌아서 갔어요. 이런 개념이라고 보면 왜곡이 됐다고, 상관은. 식신은요,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말을 정확하게 표현한 거예요. 순도 100%짜리예요. 음향이 같기 때문에 사이에 들어갈 게 없습니다. 내가 표현한 게 그대로 갔잖아요. 음향이 똑같으니까. 그 생각 없이 뭐 상관도 그렇고 식신도 그렇고 생각 없이 얘기할 때가 있는데, 식신은 정말 자기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것을 꺼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으로 약간 표현을 하자면은 이게 나야. 이게 나고 여기가 나의 가장 깊은 무의식이에요. 무의식. 우리 이제 심리학도 배우다 보면 무의식이란 얘기를 하죠. 여기에 빨대가 이렇게 통로가 이렇게 구멍이 나 있다 이러면 이게 식신하고 상관이 있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외부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막 있고 여기가 난데 여기 통로가 이렇게 나와져 있는 게 식신하고 상관이다. 근데 식신은 이 통로가 아주 깊은 곳에까지, 내 가장 깊은 곳까지 뚫려 있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내 가장 속에 있는 얘기들을 한다고요. 좋아하면 어떤 거예요? 누굴 좋아하면? 내 가장 속에 있는 얘기를 진심을 담아서 하는 거예요. 나 너 정말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식신이라는 거는. 근데 상관은? 네. 얘는 이렇게 뚫려 있지가 않아요. 깊이. 오히려 얘들은 속을 감추는 걸 더 잘해요. 속을 어떻게 감춘다? 표현으로 감추는 거니까 왜곡을 시키는 거죠. 나 너 안 좋아해 이러면서. 어렸을 때 우리 초등학생 때를 잘 국민학생 때인가 여기서는? 예. 그때를 잘 떠올려 봐요. 그 남자애들 막 고무줄 끊고 도망가고 이러잖아요. 장난치고 막 아이스케키 하고 관심 있는 여자애들한테 끊임없이 괴롭히잖아요. 그거는 상관들이 하는 짓이에요. 식신들은 안 그래요. 정말 좋아한다고 먹을 거 갖다 주고 막 이런다고 자기 마음을 왜곡하지 않고 잘 표현하는데, 상관들은 그 짓을 못해요. 상관들은 왜곡을 해서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음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완전히 반대 방향이잖아요. 음향이 같은 거 다른 거. 내가 양이면은 양을 보면 식신인데 음을 보면은 상관이라고요. 내 마음과 다르게 표현을 한다고요. 그러면서 이제 상대방이 눈치채고 알아주길 바라는데 안 되지 그게. 상관은 그래서 돌려 말하는, 뺑뺑 돌려 말해요. 이렇게 다이렉트로 얘기하지 않고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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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가지고 얘기를 한다. 상관은. 근데 식신은 그러지 않아요. 다이렉트로 바로 얘기합니다. 그게 이제 음향이 같은 거와 다른 거의 표현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사주에서 상관이 있으면은 그런 기질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식신은 나의 표현이에요. 나의 표현. 나의 표현이고 이거는 이제 남의 표현이에요. 상관이 있어야지 대변인 해주는 거예요. 식신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상관 있는 사람들은 내 표현이 아니라 남의 표현을 하니까 자기 얘기는 못한다고. 불만 있어도 자기 불만 얘기 못하는데 남의 불만은 자기가 대신 가서 야 그거 말 못해? 내가 대신해줄게 이러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지랖 부리면서. 그건 이제 상관들이 하는 짓입니다. 음향이 다르기 때문에 남의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지금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나중에 비견하고 겁재 파트에 가면 확실하게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식신은 순수성이 있고 얘는 왜곡이 되어 있다. 기본적으로 출발 자체가. 근데 이제 좀 이쁘게 얘기하는 사람들 있죠. 막 아름답게 표현하고 약간 느끼하게 표현하고 이런 거는 상관들이 더 잘해요. 예. 막 여기저기서 막 내 표현이 아니니까 책 보다가 이제 좋은 표현이 있으면 그거 내가 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남한테 들은 얘기를 자기 경험인 것처럼 얘기하는 건 다 상관이 하는 짓이에요. 식신은 내 경험이 아니면 얘기 못해요.
오로지 내 경험에서 나온 것만 내 것처럼 얘기하는 능력이 있다. 남의 경험 내 것처럼 얘기할 수 있어요? 상관이 없기 때문에 안 돼요. 식신만 있기 때문에. 근데 상관들은 막 자기 것처럼 막 얘기를 해. 야, 진짜 그런 일이 있었어? 아니, 내 친구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얘들은. 네, 그게 상관입니다. 식신상관.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가볍게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깊이 있게 들어가잖아요? 식신 가지고 2시간 떠들 거예요. 상관 가지고 2시간 떠들 거라고요. 그럼 여기 중에서 그런 것들이 있는 사람은 2시간 동안 내 얘기 듣는 거야, 그냥. 어, 맞아, 내가 저러는데. 맞아, 난데.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게 재미가 없을 수가 있겠냐고요. 내 얘기만 2시간 동안 듣는데. 근데 이제 식상이 없는 사람들은 뭔 얘기야, 저게 막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게 뭐냐면은, 내 팔자를 알면은 가장 먼저 주변 사람들 팔자를 알아야 돼요. 일단은 부모님부터 알아야지. 왜 우리 엄마 아빠는 나한테 그렇게 했지? 제가 이제 강의 주제가 굉장히 많아요. 이 컨텐츠는 무궁무진해요. 사주로 얘기할 수 있는 컨텐츠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라던가 뭐 이런 것들. 저는 부모님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왜 나한테 그랬는지. 네. 다 너를 위해서 하는 소리야. 우리 엄마가 실제로 나한테 했던 말. 어떻게 나를 위해서 저럴 수가 있지? 나를 위하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게 내 생각이었는데 사주를 보니까 진심이에요. 그게 진짜 나를 위해서 한 거예요. 근데 방법이 잘못됐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엄마가 그렇게 얘기하면은 웃으면서 이제 대응을 해요. 진심은 아니고 어떻게 거기다가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방법이 잘못된 걸 아는데. 그러면서 좀 더 친해졌어요. 예. 싸울 일이 없어지더라고. 이해하니까. 그래서 앞에서는 웃으면서 예 해놓고 하겠다고 해놓고 뒤에 가서 안 해요. 근데 그거 가지고 또 뭐라 하지도 않아요. 예. 그런 것들 그 사주를 보면은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제일 먼저.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 작용이 있는데 항상 음양을 보라 그랬어요. 좋은 점과 나쁜 점. 네, 음양을 좋은 건 뭐냐면은 내가 그 사람을 이해하니까 어떻게 돼요? 관계 개선이 굉장히 잘 돼요. 나쁜 거는 내가 이 사람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 있어. 건방져진다고요. 기본적으로 다 아는 것처럼 생각되거든. 난 널 이해하니까 이런 식으로. 네, 그 음양의 차이가 있다. 네, 제가 실제로 경험한 것들을 해드리는 거예요. 아니 생각을 해봐요. 부모님 위에 이렇게 올라가 있다니까. 네, 엄마를 이해했으니까 뭐 그냥 막 이해하고 끝날 것 같아요. 막 이렇게 꼭대기에서 보고 있어요. 그렇지 엄마니까 막 이러면서. 네, 그런 건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사주 공부하기 전에 제일 먼저 갖춰야 되는 게 인성이에요, 여러분들. 이거는 남의 명을 보는 학문이란 말이에요. 내 명을 보기도 하지만은. 근데 이게 인성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은 칼을 쓰는 방법을 모르는데 칼을 잡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칼은요, 잘 쓰면 아주 멋있는 인류 요리사가 되기도 하죠. 맛있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한테 줄 수 있잖아요. 근데 잘못 쓰면 어떻게 돼요? 흉기가 돼요. 그래서 음양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걸 하기 이전에 제일 먼저 갖춰야 되는 게 인성인데 이게 갖추기 쉬운 게 아니에요, 그거는. 요즘 애들 봐봐요. 인성 다 나갔잖아, 애들. 막 애들 막, 우리 때라고 하기 좀 그런데, 나 때는 저기, 어렸을 때 그렇게 막 폭력하고 왕따 이런 개념은 있었는데, 그렇게 심하게 막 일단 피 보는 일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뭐 뉴스에 나오는 거 보니까 여중생들 막 그 사진 보셨어요, 그거? 와, 진짜 무섭더라고, 나는. 근데 더 골 때리는 거는 그렇게 막 찢어지고 피투성이가 되고 사람 몰골을 아니게 만들어내놓고 전혀 잘못된 게 뭔지를 몰라요. 그게 요즘 애들 인성이에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누가? 부모도 부모지만 사회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결국에. 네. 무서운 게 없어진 거지. 옛날에는 내가 뭐 하면 이렇게 제지하는 무서운 것들이 많았는데 요즘 애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공부하기 있어서 인성을 제일 먼저 갖춰야 되는데 내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그게 갖추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책을 봐야 돼요. 책을 보고 거기에서 느끼는 게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인성 갖추는데 가장 좋은 책은 사서오경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서오경. 뭐 딱딱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뭐 공자왈, 맹자왈 막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근데 그거를 한글로 풀어가지고 소설 형식으로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어요. 소설 사서오경이라고. 그럼 이제 그냥 그거는 약간 스토리예요. 그러니까 역사 스토리 막 대화체로 이루어져 있는데 재밌어요, 되게. 처음에 공자의 탄생 부분 좀 야하기도 하고. 예. 그런 것들을 통해서 먼저 이 책을 통해서 소양을 갖추고 이걸 하면은 더 일취월장할 거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식신하고 상관은 그런 역할들을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서 식신하고 상관이 없으면 이것들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사람이 어떻게 표현을 안 할 수 있겠냐고요. 안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나도 하고 싶은 게 있고 본능이 있고 본성이 있는데 식신상관이었으면 그런 표현들을 내가 직접적으로 하지 않는다. 간접적으로 하는 걸 얘기합니다. 간접적으로. 내가 여기에 통로를 뚫어놓은 게 아니라 막혀 있으니까 어딘가 장비를 끌어와야겠지. 이게 뭐 시가 될 수도 있고 노래가 될 수도 있고 얘가 먼저 이렇게 내 통로를 꽂아줄 수도 있는 거고. 식신하고 상관이 잘 발달되면은 상대방 마음속 깊이 침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이 빨대를 나한테만 꽂아두는 게 아니라 남한테도 꽂을 수 있다고, 끌어낼 수 있다고, 이 사람 속 얘기를. 예. 그런 사람들하고 잘 맞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무식상들은 그런 게 잘 발달된 사람들하고 잘 맞아요, 기본적으로. 내가 표현 안 했는데 얘가 귀신같이 알아줘. 얼마나 좋아요. 여자들이 원하는 거 아니에요? 예. 내 남자친구가 말도 안 했는데 다 알아줘. 예. 근데 항상 얘기하지만은 장단점을 보시라고요. 그게 항상 좋은 건 아니라고. 시도 때도 없이 그렇게 표현하는 게 좋을까? 쉴 때는 쉬어줘야지. 자, 이게 식신하고 상관이고 일간이 생하는 걸 얘기한 겁니다. 자, 여기서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식신 개수가 영향이 있는 거죠? 한 개 식신이 있는 거예요? 그 사주에서는 조금 어려운 게 뭐냐면은 개수로 얘기하지 않아요. 왕쇠로 얘기합니다. 강하냐 약하냐. 강약 왕세로 얘기하는데 그거는 조금 실력이 쌓여야지 볼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개수는 따지지 않습니다. 물론 개수도 중요하지만은 제일 중요한 건 위치예요. 식신이 어디에 있느냐, 연, 월, 일시 중에 어디에 있고 위에 있느냐 아래에 있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요. 그리고 어떤 오행으로 있느냐, 일간별로 식신이 다를 거 아니에요. 경우의 수만 몇 가지야? 20가지가 넘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주가 되게 어려운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경우의 수가 너무 많으니까. 근데 이런 기초만 잘 다져놓으면은 응용하는 건 쉬워요. 기초만 잘 돼 있으면은 아주 쉽다고요. 당연히 식신이 보세요. 일간이 목인데 식신이 화야. 그리고 일간이 금인데 식신이 수예요.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식신의 모습이 화하고 수로 이루어져 있다고요. 여기에서 벌써 헷갈리죠. 식신이 화니까 뭐예요? 표현하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보이는 거야. 목일간 식신들은 표현이 다 보인다고요. 다른 사람들한테. 드러낸다고요. 나를 드러내는 수단이 돼요. 근데 금은 수로 돼 있으니까 표현이 어떻게 된 거예요? 깔끔하게 정리되어서 보이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예. 그래서 얘는 펼쳐내면서 표현해야 되니까 너를 사랑한다를 한마디 할 걸 갖다 100마디로 이렇게 쫙 풀어가지고 너를 보면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온 것 같았어. 뭐 이런 표현들 있죠. 그 옛날에 그 뭐지? 프로그램 중에 그 고등학생들이 서로 고백하고 막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막 이렇게 링에 파이트 링이 올라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보면은 남자가 딱 그런 표현을 해요. 누나를 처음 봤는데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온 줄 알았어요. 자려고 누우면 누나가 자꾸 둥둥 떠다녀서 잠을 잘 수 없어요. 막 이런 표현을 얼마나 멋있어요. 그거를 펼쳐내서 한다고. 내 속에 있는 걸 싹 드러내서 한다고. 근데 금은 그런 말 안 해요. 그냥 이렇게 선물 이렇게 해가지고 밀고 끝낸다고. 그냥 내 마음이야 하고 한마디로 얘기한다고. 그게 다른 거예요. 식신하고 식신의 그 표현 방법이 오행에 따라 다르다. 당연히 토도 다를 것이고 목으로 식신이 돼 있는 사람도 다를 것이고 금으로 식신이 돼 있는 사람도 다르겠죠.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들은 제가 4교시용으로 준비를 해놨어요. 음양과 음양 오행과 그 십성의 그 표현들을. 이제 이해 좀 되시죠? 많고 적음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원래 이렇게 궁금한 거 있어요 라고 하면 다들 꿀먹은 벙어리가 돼야 되는데 한 명 이렇게 질문해서 좀 놀랬어요. 제가 모르니까 질문할 수가 없는 거죠. 좀 알아야지 질문이 돼요. 둘 다 있으면요? 그것도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것도 그런데 둘 다 있으면 둘 다 할 줄 아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혼잡이라고 얘기를 해요. 두 개가 다 있는 걸. 근데 위에 두 개가 있는 경우가 있고 밑에 두 개가 있는 경우가 있고 위아래로 나눠서 두 개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셋 다 표현 방식이 달라요. 네. 그래서 일단 혼잡이 돼 있다라는 거는 뭐가 있는 거냐면은 활과 총을 같이 가지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무기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잘만 쓰면은 뭐 사람 들었다 놨다 하는 거예요. 예. 네. 이런 표현도 했다 저런 표현도 했다 막 거의 제비나 마찬가지 그런 사람들은. 네. 아니 여자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하려면은 무기가 많아야 될 거 아니에요. 때에 맞는 무기를 써야 될 거 아니야. 식신이나 상관이 하나만 있다라는 거는 무기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으로 해야 될 거는 일간이 하나
질문이죠. 네. 그럼 CC나 상관이 동일하게 네. 개수가 여러 개가 있으면 총이 만약 상관이면 총이 두 개인 건가요? 뭐 그렇게 봐도 무방하죠.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보통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냐면은 그 나중에 이제 좀 깊이 있게 배우면 아시겠지만은 그 위치마다 필요한 딱 정해져 있는 십성들이 있어요. 뭐 연에는 인성이 필요하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있어야 할 자리에 뭐가 없는 걸로 먼저 봐야 돼요. 음적인 측면을 먼저 고려를 해야 된다고. 두 개 있다고 해서 두 개 있는 걸 보는 게 아니라 어? 여기 이게 있어야 되는데 왜 이게 있지를 먼저 보게 돼요. 그러니까 팔자밖에 안 되잖아요. 팔자밖에. 네. 근데 들어갈 수 있는 가지수가 51만 8천 가지가 되는데 팔자밖에 없는데 뭔가는 부족할 거 아니에요. 그 글자 8개가 있는데 여기 온통 화로 돼 있다. 뭐가 부족한 거예요? 일단 수가 없는 거잖아. 기본적으로 들어갈 자리가 없잖아요. 그걸 보셔야 돼요. 마찬가지로 저기도 아까 무식상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식상이 들어갈 자리가 없네. 이렇게 보셔야 된다고. 이거는 수토밖에 없어요. 네. 그걸 이렇게 대놓고 얘기를 하시면은 네. 일단 그 말이 여기 이렇게 마이크를 타고 들어가서 저기에 저장이 돼서 제가 집에 가서 올리면 만천하에 이렇게 네. 수토밖에 없는 분이 저 강의를 듣고 있네라고 생각하겠죠 사람들이. 네. 자제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분들은 네. 원하지 않는 프라이버시 물론 얼굴이나 뭐 목소리 이런 건 노출 안 되겠지만은 네. 확인해 본 게 있는데요. 제가 금이면 수가 식신이라고 네. 맞아요. 금 수가 식상이 된다. 식상 음양에 따라서 이거 두 개 식신하고 상관을 묶어서 식상이라 그래요. 네, 무식상이라고 합니다. 식신이 월에 있으면 네. 월에 있는 것과 다른데 있는 것과 그게 이제 차이가 있는 거죠. 그 위치에 따라 다르죠. 달라요. 근데 그런 얘기들 지금 다 하면 시간이 부족해요. 이거 열 개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나중에 깊이 있게 들어가는 시간을 우리 하자고요. 자 일간이 극하고 음양이 다르다. 이거를 정제라고 합니다. 극하고 음양이 같다. 편제라고 합니다. 편제예요. 편. 치우칠 편을 쓰는데 바를 점 치우칠 편을 써서 편제라고 해요. 여러분들 사주에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목일간이면 토가 되고 목극토하니까 그리고 화일간이면은 금이 재성이 돼요. 화극금하니까 토일간이면은 수가 재성이 됩니다. 토극수하니까 금일간이면 목이 재성이 돼요. 금극목하니까 수일간이면 화가 재성이 됩니다. 수국화하니까 생극을 일단 생극은요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 이해 명리학은 이해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해를 해야지 다각도로 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니 수국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물이 불을 끄잖아요. 일반적인 현상으로 봤을 때 금극목도 당연한 거잖아요. 금극목 우리 도끼 가지고 나무 베잖아요. 자, 재성인데 이 재성은 재물제자를 써요. 재물제자. 재물제. 돈이다. 우리 인간사에 빼놓을 수 없는 돈. 돈을 재성이라고 하는데 그럼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재성이 없는 사람들은 돈이 없는 건가요? 이게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에요. 실제로 통별 막 사주카페나 뭐 이런 길거리에서 보면은 재성 없는 거 보고 돈이 없네 막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진짜 돈이 없냐고. 무죄인데도 부자인 사람 많아요. 재성이 없다는 이거는요 십성이고 십신이에요. 십신 십신인데 이 신은 정신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재성이 없다라는 건 돈에 대한 생각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재물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모르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재성에 대한 감각이 없다고. 자 일간이 극했으니까 뭐예요? 내가 다스려야 되고 다루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죠. 내가 극했잖아. 내가 극했잖아요. 이렇게 막 극했잖아. 내가 다스려야 되는 거라고요. 그게 재성이다. 그러니까 재물, 기본적으로 돈은 뭐예요? 내가 다스려야 되는 것들이에요. 근데 일간이 약하고 막 재성이 강해.
사주에 온통 재성이야. 그럼 일간은 약해지겠죠, 당연히. 이러면은 내가 돈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돈이 나를 다스리는 명이 돼버려요. 돈에 휩쓸린다고. 돈 욕심이 많기도 한데 내가 돈을 컨트롤 못하고 돈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재성이 많은 거는 돈이 많다라고도 얘기하기도 하지만 빚이 많다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음양의 측면을 다 봐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재성이라는 거는 남자 사주에서는 여자와 돈을 얘기합니다. 여자 사주에서 당연히 돈이겠죠. 그러니까 남자의 명에서 이걸 여자로 본다는 건 기본적으로 남자로 태어났으면 어떻게 해라? 내 여자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근데 요즘에는 그런 사람 별로 없어. 다 여자한테 다스림 당하지. 아이고 우리 마눌님 하면서 막 돈 있는 거 다 이렇게 다 월급까지 시켜주고 여자가 뭐 하나 살려 그러면 막 눈치 보이자. 마누라 눈치 보이고. 그게 재성이다. 자, 그래서 이 재성이라는 거는요, 식상이 생하는 것들이에요. 식신하고 상관은 재성을 생해요. 여러분 팔자 한번 보세요. 식신하고 상관들이 재성을 생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해돼요, 이거? 이해 안 돼요? 자, 이해시켜 드릴게요, 제가. 목일간이다. 목일간인데 화를 보면은 목생하니까 얘가 식상이죠. 맞아요? 네. 자, 그러면은 화가 토를 보면은 이렇게 쓰면 안 되지. 토를 보면은 얘가 재성이에요. 그쵸? 목극토하니까 재성 맞죠? 근데 화가 화생토하고 있잖아요. 식상생재하고 있잖아요. 이해되죠, 이제는? 왜 안 된다고 쉽잖아요. 그림 어렵지 않죠? 식상은요, 재성을 생한다고요. 그러니까 나의 표현들이 뭐다? 재성을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성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돈이기도 하지만은 내가 표현한 거에 대한 결과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재성은 결과예요. 결과. 돈이자 결과라고. 내가 돈 벌려고 식상으로 돈 벌잖아요. 장사하고 물건 팔고 행위하잖아요. 돈 벌기 위한. 근데 재성이 있어야지 그게 벌어진다고요. 얘는 활이라고 아까 얘기했어요. 활과 총이다. 이런 무기들이라고요. 식상이라는 거. 날 표현할 수 있는. 근데 재성은 관역이 돼요. 관역. 내가 화를 조준해가지고 쓸 수 있는 관역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식상생재가 되는 남자들이 여자를 정말 잘 꼬셔요. 정확하게 그 사람이 원하는 걸 알고 그걸 해요. 재성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근데 재성이 없고 식상만을 가지고 하잖아요. 화를 막 아무 때나 쏘고 맞기를 바라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잘 안 맞지. 길 가다가 번호 따는 남자들이 있잖아요. 재성이 뚜렷하게 있어서 식상생재가 되면은 그 사람 옷 입은 것만 스캔해가지고 성격 추론해가지고 이거 먹히겠다 하고 정확하게 그걸로 가요. 근데 재성이 없으면은 저기 번호 좀 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그게 재성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다. 재성은 돈이지만은 결과 인지 능력이에요. 이걸 가지고 이제 일간별로 또 다르겠죠? 목일간이면 토고 금일간이면 목이고 뭐 이런 거. 그래서 재성의 형태도 다 달라요.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근데 그거는 지금 얘기하면은 이게 산으로 가서 여러분들이 알아듣지 못할 것 같아요. 지금 얘기할 만한 건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재성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조금 원론적인 얘기를 하자고요. 정재는 바른 재물이에요. 바른 재물. 그러니까 정재가 있는 사람들은 돈을 어떻게 번다? 알뜰살뜰하게 번다. 꾸준히 모을 생각을 해요. 월급 차곡차곡 적금 100만원씩 들어가지고 자산을 불리려고 한다. 올바르게 모으는 재물이다. 계산을 굉장히 정확하게 하는 걸 좋아합니다. 정재니까. 편재는요? 안 그래요. 편재는 치우쳐졌잖아요. 돈이 치우쳐졌다는 건 뭔 말이에요? 그렇게 열심히 벌고 싶어 할까? 편재가 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유흥과 도박을 좋아하는 게 일단 편재고요. 그러니까 편재라는 건 재물을 모으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얘는 차곡차곡 쌓아가지고 알뜰하게 모으고자 하는 성향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편재가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고요. 능력에 따라 돈 벌어야지. 도박도 능력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편재예요. 확 버는 걸 좋아한다고. 얘는 100만원씩 모은다고 하면 얘는 0이 내가 못 벌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1000만원을 볼 수 있는 확률이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다 더 많은 투자를 해요. 사업가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편재가 있는 게 이롭습니다. 정재들이 어떻게 사업을 하겠어. 무서워서. 얘는 안전빵으로 벌어야 된다고. 안전하게.
근데 이제 이거는 재성이 식사 어떤 식신을 만나냐 상관을 만나냐에 따라 또 다르고 관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따가 얘기하겠지만은 정관을 보느냐 편관을 보느냐에 또 달라요. 그리고 오행의 구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무엇이라고 정확하게 찝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인 성향은 그렇다. 그리고 자 음향이 다른데 왜 정제냐. 아까 제가 남자가 여자를 볼 때 재성이라고 했죠. 내가 다스려야 되니까. 여자니까 음향이 같아야겠어요? 달라야겠어요? 달라야죠. 내 거가 되려면 음향이 달라야 된다고요. 남자가 여자를 때릴 수 있어요? 못 때리잖아. 다들 때릴 수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이게 막 표정들이 지금 남자들이 특히 이런 거 좀 대답을 잘 해줘야 돼요. 근데 남자가 남자를 패는 건 쉽다고. 아무리 옛날에 그 일진들 있잖아요. 학교에서 남자가 남자를 때리긴 하는데 여자 안 때려요. 어떻게 감히 여자를 때릴 수가 있느냐. 쪽팔려서 못해 이렇게 얘기한다고. 제가 아는 누군가가 이제 좀 학창시절에 약간 그놈은 멋있었다 주인공처럼 살았던 분이 있어요. 그분도 학창시절에 여자 절대 안 건드렸어요. 네, 안 건드렸다고. 그게 정제의 개념이 돼요. 정제는요 음향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아끼는 거고 내가 사랑하고 내 소유에 이렇게 놓여져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남자 사주에 정제가 있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여자에 대한 소유욕이 굉장히 커요. 정제가 있어야 소유욕이 생긴다. 자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에요. 펜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펜이 막 학창시절에 이거저거 막 사잖아요. 지금도 물론 그런 사람이 있겠지만은 여러 가지 펜이 있으면 그 중에서 내가 가장 아끼는 게 정제에 속하게 돼요. 저는 하이테크를 가장 아꼈습니다. 아 펜이 너무 민감해가지고 다른 것만 이렇게 던지고 놀아요 이러고 펜에 던지고 근데 하이테크는 이렇게 딱 찍히면 이게 안 나와. 그래서 제가 가장 아꼈거든요. 그게 정제의 개념이에요. 편제는 음향이 같기 때문에 아주 쉽다고요. 던지고 논다고 이렇게 장난치고. 당연히 사주에서 편제가 있는 남자들은 여자를 어떻게 해요? 찌르고 장난치고 논다고 기본적으로. 옆구리 막 찌르고 하지 말았는데 괴롭히고 그게 편제다. 음향이 같기 때문에 인정사정 봐주지 않는다. 돈도 마찬가지예요. 돈도. 정제는 내가 정말 착실하게 모은 아낀 재물과도 같기 때문에 함부로 쓰지 않아요. 정제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모은 돈인데 막 놓는데 어떻게 쓸 수가 있냐고. 그래서 정제가 굉장히 발달한 사람들은 굉장히 쪼잔해 보이기도 해요. 돈을 안 쓰거든. 자기가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되면. 근데 편제는 그러지 않아요. 다 공유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다시 벌면 되지. 얘는 돈을 쓰는 데 있어서 액수보다 의미를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편제들은. 근데 정제는 액수가 중요하지. 물건 하나 여자한테 선물 하나 해줄 때도 막 예산을 어떻게든 맞춰야 된다고. 어떻게든 3만 원 안에서 해주려고 막. 편제는 얘가 받고 좋아하는 모습만 상상하고 돈을 써요. 당연히 멀리 보지 않는다고요. 1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자기가 쓰는 거에 의미를 둡니다. 이 말은 즉 쓰는데 의미가 없으면 쓰지 않는 게 편제예요. 쓰는 개념, 돈 쓰는 개념 자체가 달라요. 아까우면 100원도 안 쓰는 게 편제라고. 근데 내가 돈 쓰는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냥 과감하게 쓰는 게 편제예요. 의미를 액수를 크게 상관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여기서 자 이제부터 모임비를 한 5만 원으로 올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편제들은 가치가 있다고 하면 쿨하게 낸다고. 근데 정제들은 막 계산기 두드리면서 예산을 막 따지고 있다고. 아깝다는 생각을 일단 하는 게 물론 이제 정제나 평제나 아깝다는 생각을 하겠지만은 의미가 있다라면 하나도 아깝지 않은 게 편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여자를 더 잘 꼬시기도 해요. 아 이쁘면 그냥 막 다 갖다 묻거든. 근데 정제들은 안 그런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게 음향이 같은 것과 다른 것의 차이예요. 그리고 이건 이제 결과를 인지하는 능력이라고 했어요. 아까 어떤 결과냐면은 내가 식상이라는 행위를 했을 때 상대방이 반응하는 결과를 인지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원문에는 나와 있는 내용이 많아요. 이거는 이제 부인이라면은 이건 이제 애인이다 뭐 이런 거 이런 것들도 있고 여자 입장에서는 이게 남자를 위한 마음이 돼요. 정제가 있으면 곰이고 이게 있으면 여우다. 여자 명에서 그러니까 막 겉으로는 여우인 것처럼 보여도 사주에 편제가 꼭 정제만 있으면 곰이라고 그냥 미련하고 수동적이에요. 곰이라는 건 수동을 얘기해요. 수동적 내가 해야 되는 의무만 하는 게 곰이다. 편제는 안 그래요. 내 남자 기분 좋게 해주려고 막 옆에서 이렇게 해주는 것들이 편제예요.
여러분들 사주에 뭐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여기는 좀 여자의 성비가 압도적으로 많아서 여자 위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이게 둘 다 있으면 뭐예요? 아, 최고지. 때로는 곰 됐다가 때로는 여우 됐다가 모든 남자들이 꿈꾸는 이상형에 가깝습니다. 네. 이게 하나도 없으면은, 네. 이게 하나도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곰도 아니고 여우도 아니야. 내 남자를 위한 마음보다 내가 좋아하는 마음이 더 큰 거예요. 그냥 좋아하는 거라고. 요즘에 그런 여자들 많잖아요. 그냥 내가 내 식대로 다 해주는 거라고. 상대방의 아니는 내가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되겠지라는 그 결과는 생각 안 하고 내 식대로 해주는 거라고. 내 남자는 소세지를 좋아하는데 한약 지어서 먹이는 거랑 똑같아요. 내 식대로라고, 내 식대로. 근데 식상에 재성이 있으면은 결과를 인지하니까 뭐예요? 이 사람한테 맞추려고 한다고, 관역에 맞추려고 한다고. 재성이 없으면은 관역에 맞추는 게 아니라 막 쏘는 거라고. 맞겠냐고요, 그게. 당연히 남자 입장에서 불만을 가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재성을 돈이자 결과 인지 능력이라고 보세요. 재성 있는 사람들이 돈을 다루는 감각이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이 돈을 어떻게 하면 어떤 결과가 만들어지겠다는 인지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주식 잘하는 사람 보세요. 뭐 거의 없지만은 어떻게 돈을 가지고 내 눈에는 안 보이잖아. 그 그래프가 움직이는 거든 뭐든 어떻게 알고 하는 거야? 이렇게 물음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재성의 능력이라고요. 금일 때 목이 재성이죠. 그쵸. 이해가 되죠? 그래서 재성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런 결과 인지 능력이 없는 거에 불과하지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아니 결과 인지 능력 없다고 돈이 없냐고. 회사 생활하면 다 돈 주잖아요. 그게 어떻게 돈이 없다고 할 수가 있어. 방식이 다를 뿐이다. 방식이. 인성으로도 돈을 벌 수 있고 식상으로도 돈을 벌 수 있고 비겁으로도 돈을 벌 다 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관성으로 버는 방법도 있고. 식상생재라는 거는 돈을 직접 다루는 것과 마찬가지니까 기본적으로 장사 또는 사업이 돼요. 기본적으로 자영업, 자유업 이런 것들. 식상생재가 되는 사람들이 돈 버는 방식입니다. 재성이라는 돈을 내 식상을 통해서 직접 만지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회사에 소속이 되어서 일을 하고 그 대가로 월급을 받지 자기가 직접 돈을 만지지 않는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를 잘 염두를 해두셔야 돼요. 재성이 있는 자는 일단 사주에 재성이 있다는 것 자체가 내가 돈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 하는 거에 포인트가 맞춰져요. 이거는 식상도 재성을 다룰 수 있고 인성도 재성을 다룰 수 있고 관성도,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재성을 다룰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여러분 명에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근데 이런 것까지 또 얘기하면 오늘의 내용이 또 산으로 가버리니까 딱 재성에 대한 여기까지 이야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나중에 또 재성 가지고 한 2시간 떠들면은 여러분, 아 그래서 내가 돈을 이렇게 버는구나 라고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재성이 또 많아요. 육친으로 보면은 이게 이제 마누라기도 하지만은 시어머니이기도 해요. 시어머니이기도 하고 네, 이게 제가 지금 여기서 강의를 하고 있죠. 내 학생들, 내 부하 다 재성이에요. 네, 재성으로 볼 수 있는 게 굉장히, 그러니까 스토리가 무궁무진한 거예요. 네, 저는 왜 시어머니랑 관계가 이렇게 됐을까요? 누구 잘못인지도 다 나오니까 사주에서. 자, 재성에 대해서 질문해 보세요. 없어요? 없으면은 잠깐 쉬었다가 할까요?